평소에 제가 이 등산을 한다거나 또 산책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이제 묵상거리들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할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독백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독백을 제가 이제 혼자 잘 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혼자 이렇게 이제 중얼중얼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등산을 하다가 저한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이게 내 강점이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보통 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빛이 강하면은 그만큼 그림자도 그 강한 걸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장점이 제대로 장점으로 드러나려면 그 장점 안에 있는 그림자, 이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 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한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그림자 관리를 못해서 망한 케이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야,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진 대단한 빛 아닙니까? 이 대단한 강점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 17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표현 속에서 벌써 이 유대인들이 가진 긍지, 이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 사람이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참 좋은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강점이라 생각하는 이 강한 빛, 이 빛 안에 드러나는 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아주 그렇게 저는 해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긍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렇게 자기들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 강한데 그림자도 강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화자찬했던 그들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폄하하고 무시하는지. 자, 19절을 20절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어떻게 폄하합니까?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세상에 남을 이렇게 깎아내려도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막 대단한 존재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 이것. 저는 제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인 것이 막 엄청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살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나 그 우리 아들이 가진 저에 대한 긍지가 이게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꼭 자기 아버지만 대단한 목사고 나머지 목사들은 그냥 뭐 시시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참 좋은 목사라는 긍지를 내 아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목사님도 세워드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얼굴만 빼고 뭐 이런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교회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될 때 사단은 거기에 그림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시시하다, 다른 교회는 보잘것이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가슴 아픈 느낌이 그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면은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건데, 꼭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다른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는 뭐 제자 훈련도 없고 말이지.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갖는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긍지를 갖는 그 좋은 빛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지더라는 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일도 못했고, 또 남들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19절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중에 그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주로 자기들을 묘사할 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런 것으로 자기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이루었고, 이 문제 많은 것들, 이걸 내가 끌어줘야지. 자꾸 비교하고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좀 없습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또 가르치기 좋아하는,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철학기도를 간 거예요. 뭐 기도원으로 갔는지 뭐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이 철학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하루 종일 그냥 회사 생활하고 피곤한데 그 밤새워 기도하는 거, 그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로 갔는데, 이제 막 밤 1시, 2시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조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막 대놓고 막 자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기도 훈련이 잘 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됐으니까 이제 늦은 밤까지 졸지 않고 막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막 다 조는 거예요. 막 다 또 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실망한 거, 같이 간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은 아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보니까 한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얼마나 안 됐으면 하루 깨어 기도도 못하냐고. 저 장로 저 자는 거 좀 보시라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니도 자라. 이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었냐고요. 지금도 주일학교 가면은 그 일이 반복될 텐데,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분반 공부하면은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분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눈 떴대요. 자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자기 눈 뜨는 거는 눈 뜨는 놈 있는지를 감시하는 고귀한 일이고, 딴 애가 눈 뜨는 거는 미숙한 거고, 이게 딱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등산하면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또 어떨 때는 네가 생각하는 그 강점,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하는 그게 너에게 가장 위험한 거야, 제가 왜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할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교만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제가 예의 바르게 안 그런 척 잘 신용을 잘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교만하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교회가 조금만 잘 되면 바로 교만이 먼저 찾아오고요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빛,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강한 빛 안에 있는 그림자를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네가 차라리 율법을 좀 못 지키고 어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난 무시하지 않는 이게 더 나을 뻔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전해진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로마서 2장인데요. 이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바울이 지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 중에 첫째가 이겁니다. 실천 없는 삶입니다. 실천 없는 삶.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남을 가르친다 할 때 그 전제가 뭐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알고 있다. 자기는 듣고 있다. 율법이 내게 있다. 이걸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하고는 좀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하고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는 그 긍지하고 이게 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저는 여러분 외부 집회 나가면은요 꼭 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 타교회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 듣는 거를 이거를 그렇게 막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 보내주신 그 담임 목사 그분만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종이거든요. 막 계속 인터넷으로 남의 교회 설교 듣고 하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설교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요 참 이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요 지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6시부터 지금까지 예배 중간중간에 설교 원고 찢어버리고 또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장로님 무슨 하실 말씀 있다고 들어오는데 장로님 죄송한데 내 설교를 다듬어야 됩니다.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죄송한 부탁을 드리고 이게 오후 4시 반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저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 설교 준비가 이게 마음에 잘 안 차가지고 이제 이래갖고는 이게 성도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지금 교회로 오시는데 이 정도 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제 준비가 끝나도 어려워요.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내일 저녁까지 이제 다 이제 예측이 되는 게 뭐냐? 이 두통 오고 근육통 오고 막 마음은 그냥 복잡하고 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회가 말이야 설교만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야, 이 설교에 대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설교를 이렇게 어려워하시는구나. 이 설교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이제 막 어떤 날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이 잘 안 전해져가지고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죽을 수 없나 이래도 힘들어요. 이게 저는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막 몸은 피곤하죠? 저녁에 집에 가 이제 누워있으면은요, 막 설교를 죽순 날은 그러면 말로도 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이 본문은 이렇게밖에 왜 설교를 못했을까?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막 이 설교가 잘 돼가지고 막 은혜 엄청 쏟아지는 날에는 그날은 막 기분 좋게 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날은 또 그래서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내 양심이 자꾸 저를 이렇게 고발을 해요. 말은 잘하네, 말은. 하여튼.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떠드는 게 옳은 일이냐? 양심이 자꾸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이게 이 설교자로서의 이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 설교를 잘한 날은 이게 무슨 문학 발표회 같으면 설교 잘한 날은 막 기분 좋아서 멋질 줄은 모를 텐데요. 설교는 문학 발표가 아니에요. 화요일마다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제가 한 시간씩 목회학 수업을 하거든요. 막 어떤 때는 한 시간 반씩 가요. 막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교역자들에게 잘 준비해가지고 교역자들을 양육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역자들에게 막 한 시간씩 말씀을 전하면 교역자들이 다 또 참 착하니까요, 선량하니까 막 아픈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도 이걸 참 잘 받아요. 잘 받는데 가끔씩 내 양심이 저를 책망을 해요. 너는 그거 지키냐 그거? 응? 그 지도 사실은 못하면서 후배 교역자들한테 말이지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제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왜 심각하다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주옥 같은 산상수 말씀을 다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는 것만으로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제가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선포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제가 선포한 말씀을 적어도 저 자신이 지키려고 애는 써야 될까, 애는. 뭐 다 그냥 행한 대로는 선포한 대로는 내가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몇 권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책을 써보니까요, 이게 자식 같아요. 많이 팔린다고 더 애정이 가고 안 팔린다고 정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책에 정성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데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요, 제가 책 제목에서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애착을 가지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삶으로 증명하라. 그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왜 제가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 책 제목을 애착을 가지느냐 하니까 사실 제 설교의 모든 뿌리는 바로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 삶으로 증명해봐라. 이게 제 설교예요. 왜 제가 그런 설교에 뼈대를 갖게 됐느냐 하니까 어릴 때 보니까요, 어른들 중에 너무너무 그 어린 저희들을 실망시키는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막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막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온 세상에 그냥 원수들 다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던데 딱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막 싸우고 얼굴 붉히고 하는 거 보면은 어린 마음에 이게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방금 저분이 기도는 저게 뭔가. 제가 30대에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 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가까이서 잘 섬기다가 그 목사님에게 실망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떠나가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걸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해요. 그 제자 목사님이 그 거목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을 떠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그게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건 그분의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이게 저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게 소설 같은 문학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라는 게, 너 그렇게 설교했니? 그렇게 살려고 너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정도로만 살아도 여러분은 지금 성자예요. 애들에게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 심판의 기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 그 다음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내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나? 이 야고보서에 사는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있더라고요. 뭐 자꾸 로마서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이런다는데 그렇게 구분 지으시면 안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도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네 행함이 네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도로서 얻어지는 거다.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에서도 지금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행함의 원천이 네 의지와 노력과 도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따르지 않는, 성경은 많이 읽는데 실천하지 않는, 설교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유대인 같은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방치된 위선이에요. 방치된 위선. 21절,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귀에 익숙해서 그렇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산다면요, 이렇게 설교하고 저녁에 제가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가전제품 하나 쏙 이렇게 뭐 그 막 헤드폰 같은 거 이렇게 훔치는 일을 즐겨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오후 마치고 둘째 여자집에 가가지고 진짜 여보는 여기 사는데 바람 피는 여자집에 가서 아 나 설교한다고 힘들었다 주스 한 잔 타와라, 내가 이런 이중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문제점을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런 삶이 너무 인이 박혀가지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뭐 리플리 증후군인가? 너무나 거짓말에 익숙하고 인이 박혀가지고 본인도 거기에 속는 게 이게 리플리 증후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이 삶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도 많이 지적하는 게 바로 위선의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위선자들아 그 얘기더라고요. 또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외식도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요, 이야 이거 유대인들 이거 완전 인간 말종이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모르고 남만 보는 태도예요. 유대인만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로 person, P-E-R-S-O-N, 이 person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마 중학교 1학년 그 영어 단어장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다 쉬운 단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뜻하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을 뜻하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가면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 사용하던 가면, 이게 페르소나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뜻하는 이 person이 이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파생됐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만 가면 쓰는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다 가면을 쓰기 좋아하는 인생, 본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기 좋아하는 인생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게 이 person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 가면을 벗겨달라고, 아버지 내 의지로 내 본능으로 이 가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내 본심은 이러면서 가면 쓰고 그냥 말은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저는 그 뒷담화가요, 이게 죄의 열매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가면 쓰고 하는 게 뒷담화 아닙니까? 앞담화에서는 칭찬하고 뒷담화에서는 까고, 이게 가면 쓰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 들킨 가면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예전에 제가 그 농담으로 잘 하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목사들이 잘 지키는 11계명이 있다. 저도 이 11계명을 잘 지켜와가지고 이만큼 왔다. 이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자. 이게 목사님들이 지키는 11계명이다. 내가 이런 농담을 이게 여러 번 했거든요. 요새는 제가 그런 농담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하면은요, 한창 그 농담을 자꾸 할 텐데 어떤 성도님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속으로, 아이, 또 농담을 되게 정색하고 어떻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일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오늘도 해버렸지만. 여러분, 11계명은 지켜지면 안 돼요. 들켜야 돼요. 들켜야. 여러분 조그만한 일, 수치스러운 일 하다가 들켜야, 타의에 의해서라도 가면이 벗겨져야 더 깊은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키지 않은 수많은 것,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바람피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하면서 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하면서 바람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면서 바람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막 찌르면 하나는 나오겠지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가면 쓰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막 심지어 막 목사들 설교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데 가면 쓰고 나오시는 분, 오늘 성령님께서 그 가면을 벗어야 되겠다는 처절한 고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벗어야 돼요. 제가 그 주중에 하는 제일 많은 일이고 또 제일 힘든 일이 상담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담 요청이 많고요. 타 교회 교역자들이 또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은요, 이 성도님들이 조금 힘든 건 저한테 안 와요.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가져가요. 이 교구 목사님도 해결이 안 되는 진짜 어려운 거. 이 막 애가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되돌아오는 이런 케이스 막 또 막 우울증 오고 마음에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가출을 하고 막 그 약하고 이런 막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루에 두 건 그런 심각한 상담을 하고 나면요, 완전히 번아웃이래. 집에 들어가면은 막 그렇게 상태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얼굴이 자꾸 알려지다가 보니까요, 뭐 어디 가도 상담 부탁하는 분이 많아. 제일 힘든 게요, 등산하다가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만나 상담하고 싶었는데 등산하다가 마주치게 해주시니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산 타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걷다가 율동공원으로 이렇게 걷다가 성도 딱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분은 우연히 만났지만요, 저는 이게 제 삶이에요. 누구든지는 우연히 누군가는 만나거든요. 진짜 힘든 건 공항이에요. 수속 다 해놓고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오셔요. 목사님을 공항에서 만나니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 반 영락 없이 이제 이거는 뭐 꼼짝도 못하잖아요. 비행기 기다릴 때까지. 정말 힘든 거는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상담하겠다 오시는 분 만나면요, 14시간 동안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어떨 때 뛰어내리고 싶어요. 낙하산 타고. 이게 참 저에게는 버거워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또 동전의 양면처럼 저에게 이 상담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저를 활력을 주는 게 상담이에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간단한 답을 드렸는데, 아, 자녀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막 이것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도요,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인데요, 제가 어느 다락방에 이제 탐방을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이 오기를 이제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인데 왜 지금 다급하냐? 나중에 만나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사연이 이래요. 이 형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 올 연말에 이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올 연말에 자기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우연히 무당을 만난 거예요. 이 굿하는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제 거기 가서 무당에게 상담을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는 이거는 살풀이 굿을 해야 낫는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 굿 한번 하는데요, 140만 원인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이제 선불로 이미 지불까지 한 거예요. 근데 왜 급히 저를 찾았느냐? 지금 이 아들이 원래 내가 올 연말에 죽기로 했는데 집에서 자꾸 이렇게 굿하는 걸 반대하면 이제 다음 화요일 저녁에 지금 이제 굿이 잡혀 있는데 이걸 자꾸 집에서 반대하면 내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다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막 다른 스케줄 다 이제 정리하고 막 급하게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참 얼굴이 너무 선량해 보여요. 착해요 또. 그 참 이 형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왜 굿을 하면 안 되는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가짜고 간혹 진짜가 있는데 그 무당이 가짜라도 문제고 진짜라도 문제다. 그 가짜 무당이면 140만 원 공돈 날리니까 그게 억울한 일이고 이 진짜면 더 문제다. 악한 악신을 이용해가지고 너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준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 문제다. 그래서 너 그 굿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귀한 게요, 막 그렇게 이제 막 강요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할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서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근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이 형제가 그러지를 않아요. 막 끝까지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된다며. 지금 99% 마음으로 굿 안 해야지 생각이 돼도 지금 입술로 네라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 안 하면 나가자마자 네 마음 바뀐다. 대답해라. 막 한 시간 반을 내가 설득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게요, 한 시간 반 지나서 마지막으로 대답을 했어요. 굿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형제가 귀한 게 뭐냐? 그렇게 딱 약속을 했는데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가서 환불 받고 또 다 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환불 받고 굿 안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주시는 약 처방받아 약 잘 먹고 저하고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됐다, 이 형제가 가면을 쓰고 저를 대한 게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정신과 의사를 만난 게 아니니까 이 됐다, 얘는 하나님 고쳐주신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어떤 그 여고생 아이가 한강에 자살하려고 갔다가 경비정이 있어가지고 못 죽고 저한테 온 그 자매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지금요 학교 복학해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락하고 오고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런 자매들이 왜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다가오질 않아서 그래요. 뻔히 자기는 그 굿 할 거면서 자꾸 목사가 물으니까 짜증나 귀찮아가지고 네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이 가면 쓰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오래된 위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뭐 큰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리끼는 그 무엇을 가면으로 커버하고는 은혜란 없습니다. 직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 묶임 바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세요?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오래된 위선으로부터 치유가 필요해요.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가 이게 나를 향한 것이다. 맞다. 나는 실천 없는 삶을 입만 갖고 떠드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맞다. 방치된 위선. 나는 오래 가면 쓰고 교회를 들락날락 거렸다.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영적인 은혜란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되물으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 가정생활 실패하고 대인관계 무너지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 가면을 벗겨 직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매개로 해서 만든 찬양 아닙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여러분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오래된 위선의 가면 벗고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찾았었네.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공한 우리의 없네.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 주님 채우소서. 가면 쓰고 자유함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면 벗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실천 없는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래 방치된 위선 가면 쓰고 주님 앞에 나온 거 회개합니다. 복음으로 능력이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직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지, 오래 예수 믿은 거, 교회의 중직자라는 거, 목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무엇 아버지 그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남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내가 실천하지 않는 삶, 숨겨진 가면, 오래된 오래 방치된 위선, 아버지 복음으로 이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가면을 벗겨주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데 벗겨진 가면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돌파하며 시대가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주일마다 교회 온다고 하는 내가
듣기만 좋아하고 남을 가르치기만 좋아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가 하면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을 쓰고 대하기 때문에 깊이 감추어준 이 방치된 이 위선의 문제, 아버지 복음은 빛이라고 하신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 앞에 직면하며, 베드로가 그랬고 우물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으로 더불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